분위기가 어때요? 네, 각자 한번 소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크레용팝의 금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레용팝의 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레용팝 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레용팝의 엘리입니다. 오늘 멤버 한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초일 친구가 네.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아쉬운데 건강 잘 챙기셔서 오랫동안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수 있도록 네,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레용팝 멤버들 원래 꿈도 가수였을까요? 궁금한데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네. 가수의 꿈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 언제부터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꿈을 키우게 됐고요.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가 온 멤버들도 있고 각자 네. 달라요. 가수가 되기 전에 특이한 이력들도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가수가 돼보니까 어때요? 어떤 점이 좋고 또 어떤 점이 힘든지. 가수가 되기 때문에 무대에 있을 때 이제 팬분들과 함께 소통할 때 그때가 가장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무대는 어떨까요? 청소년들의 열기가 느껴져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화성 씨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도 공연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큰 사랑 받았는데 정말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크레용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활동 계획 궁금한데요. 저희가 대만에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저희 언제든지 불러주시는 곳 어디라면 달려가고 달려가는 그런 열심히 하는 크레용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들도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 크레용팝을 처음 소개할 때 다른 그룹을 소개할 때와는 전혀 다른 소리가 처음으로 들렸어요. 굉장히 낮은 저음에 와 하는 소리가 저기 어디까지 들렸는데 어디죠? 아 네. 군대에서 나오신 줄 알았습니다. 요즘 뭐 크레용팝에 푹 빠진 남자들 석처씨라는 네. 말이 생겼다 그래요. 석처 팬들도 오셨어요? 저기 오셨네요. 당연히 많지만 유난히 삼촌팬 저기도 계시는데 삼촌팬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무대에서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좀 활력소가 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모습을 좀 좋아하지 않나요? 네, 또 어떤 모습이 좋아요? 아, 네, 귀엽답니다. 네, 크레용팝 춤 초반다 하시는 분들 빡빡빡 춤을 여기서 출 수 있다 하시는 분 지금부터 선착순 다섯 분께 무대 위에 올라와서 크레용팝 앞에서 빡빡빡 춤을 추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섯 분 올라와주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 그리고 또